이곳 눌러 통증 느끼면 몸속에 독소 가득하다는 증거. MBN 엄지의 제왕.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만약 이유 없이 계속되는 만성 통증, 염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몸속에 쌓인 독소가 원인일 수 있다. 최근 MBN 엄지의 제왕에서는 숨만 쉬어도 몸에 쉽게 쌓이는 독소를 제대로 빼는 법을 소개했다. 독소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활성산소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쌓이게 된다. 박찬용 한의사는 이곳을 누르기만 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일명 3대 독소 스위치를 공개했다. 공개된 혈자리 3곳은 풍지혈, 장문혈 그리고 전중혈이다. MBN 엄지의 제왕. 먼저 풍지혈은 귀 뒤에 튀어나온 뼈를 지나 머리카락과 목이 만나는 움푹 파인 곳이다.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을 느낀다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거나 평소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 사고로 다쳤거나 뇌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심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아플 수 있다고 전했다. MBN 엄지의 제왕. 두 번째 혈자리인 장문혈은 옆구리, 양쪽 갈비뼈 끝에 위치해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지점에 반응이 심한 사람은 평소 긴장을 많이 하거나 지나친 음주로 간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통증 이외에 이 부위를 만졌을 때 유독 심하게 간지러움을 타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MBN 엄지의 제왕. 마지막으로 가슴 정중앙에 위치한 전중혈이다. 이곳은 스트레스와 우라독이 쌓이기 쉬운 곳이며 주로 여성들이 통증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화병이 심할 경우 볼펜 심처럼 딱딱하게 만져지기도 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며 뒷목에 울화가 쌓인다고 덧붙였다. 박찬용 한의사는 몸속에 쌓인 독을 방치할 경우 궤양이나 종양, 암이 생기거나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TV MBN 엄지의 제왕.